저는 소설가인 주라고 번역가입니다. 그리고 몇년 전부터는 한 문학잡지의 편집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요. 그중에 단 하나의 저의 정체성을 포함해서 물론 저는 작가를 꼽고 싶고 저는 번역하는 것을 무척 사랑하고 번역 문학의 이런 것을 사랑해서 편집 연습을 받게 되었어요.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제가 글을 쓴다는 거예요. 글을 쓸 때 내가 된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를 꼽으라는 저에게 저는 작가로서 저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책을 단 한 권만 고르라는 것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. 지금 저에게 떠오른 책은 아무래도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서가 아닐까 합니다. 그 책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적입니다. 그 책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감정을 배웠어요. 제가 직접적인 인생에서는 그렇게 깊이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것은 일종의 삶의 확장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페소아의 불안의 서는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.